세계 민담 이야기 스위스 편. 요정과 영웅의 나라 스위스는 로망드 지방과 알루마뉴 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목 움직이는 산. 한스 슈마우는 골다우 마을 아주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18세기 초엽이었어요. 한스 슈마우는 요정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느님마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마나 그 밖에 그 무엇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앞뒤가 꼭꼭 막힌 고약한 이기주의자였어요. 특히 그는 검은 수염과 어깨까지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갈색의 탐스런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축제일이라도 돌아오면 그는 머리에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별장을 갖고 으스댔습니다. 로스베르크의 언덕에 있는 한스의 별장은 주인만큼이나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별장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정원이 다른 사람의 정원과 다른 점은 주변에 생 울타리가 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돌을 쌓아 만든 담장이 물샘틈 없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별장에서 내다보이는 전망은 정말로 좋았어요. 멀리로 골짜기가 내다보이고 그 골짜기 발끝에서 시작된 카르트 칸톤 호수가 손에 잡힐듯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떼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지곤 했어요. 별장이 있는 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곧바로 거대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살림이 로스베르크의 오만한 머리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숲으로 산책을 가거나 사냥하러 가는 것이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찮게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과 오고 가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마을인 골다우나 아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슈마우처럼 부자라면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곧 크라수스처럼 부자라면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읍장도 모자를 벗어 아는 채 하고 집달리는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오는가 하면 주교 비서까지도 허리를 직각으로 꺾어 인사를 했습니다. 어쩌다 그가 선술집에 머무르면서 카드 놀이를 하고 싶어 하면 누구라도 그의 상대방이 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락 없이 내기 카드를 하는 도중에 억지를 쓰거나 트집을 잡아서 자기 지갑에 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유함을 부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억세계 좋은 운수를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행운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슈마워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몇달 뒤에 두 사람은 똑같이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둘 중에 병이 더 무거운 사람은 한스였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났고 부인은 교회 무덤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을에 미친 산바람이 불어와 지붕의 기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도 한스의 집만은 멀쩡했습니다. 그것은 그 별장이 안전한 위치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태풍으로 흔히 입는 피해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길 잃은 짐승들이 울부짖고 천둥 번개에 놀란 양떼들이 도중에 머리를 처박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한스의 가축들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가축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잘 보호되었어요.
물론 그의 양치기와 솜오리꾼들이 열심히 지킨 탓도 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겁에 질린 짐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들보다 더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지요. 엄청난 재산과 연이은 행운으로 그의 콧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져 갔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재삼재사 확인하기를 좋아했어요. 따라서 하루 일과 중에는 가장 즐거운 시간은 별장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새삼 확인하는 때였습니다. 또한 높은 산에 있는 목장에서 가축들을 돌아볼 때였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주인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그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는 법이 없었어요. 깜빡 잊었다든가 잠깐 실수했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짜던 하인이 크림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또한 양이나 소 몸에 조그만 생채기만 나도 외양간 안에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의 공포의 대상인 슈마오는 골다우와 아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거지들이 문을 두드려 한 푼의 동정을 바랄 때에도 슈마오의 집 근처는 가볼 생각도 안할 정도였어요. 거지들은 말도 붙이기도 전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스위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즐거이 맞아들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 몹시 치는 날이었어요. 감히 한스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녀는 필경 마을 근처에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또한 소녀는 마을을 가로질러 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 아름답게 생긴 집에는 가지 말라고 말렸을 테니까요. 공기는 한증막에 들어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머리 위로는 금방이라도 소나기를 퍼부을 듯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구걸하고 있었어요. 소녀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냘프고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하녀인 마르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거지를 쫓아낼 생각은 않고 그 대신에 마르타는 주인에게 가서 거지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한스는 바로 그때 치즈를 팔아서 번 돈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셈을 하고 있었어요. 괴짝같이 생긴 그 금고 안에 그 재산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1전짜리, 10전짜리 동전이랑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기만 하는 황금 더미를 상상해 보는 일보다 더 뿌듯한 즐거움은 없었어요. 뭐야? 뭘 달라는 거야? 슈마오가 꽥 소리 질렀습니다. 게으름뱅이 녀석들 같으니라고. 조용히 일좀 하게 날 내버려 둘수 없나? 마르타는 풀이 죽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너무도 가련해 보이는 소녀가 애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지쳐버린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좀 돌봐주지 않으면 길에서 쓰러질 게 뻔해요. 거지 여자애라고. 저런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한스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내가 직접 나가서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주랭랑치 궁리나 하라고 해. 가엾은 소녀는 현관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타나자 소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주인의 손에 덥석 매달렸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씨 착한 주인님.
하느님 같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소녀는 애걸하게 말했습니다. 거지의 가련한 호소가 오히려 슈마우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눈앞에 보이는 나무숲을 가리키며 단언했습니다. 저 산이 움직일 거다. 내가 너 같은 거지에게 돈을 주면 아마 받기도 전에 저 산이 걸어서 나에게로 오게 될걸.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거지 소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커다란 두 눈으로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마음을 가진 한수였지만 그때만은 어쩐지 심란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는 휙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지 소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한 뒤에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소나기가 마치 바가지로 퍼붓는 듯이 내렸습니다. 미친 듯 내리는 비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봄철 한철 내내 비가 내렸어요. 기온은 갑자기 올라갔고, 그래서 물에 젖은 땅에서는 계속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분이 상한 한스는 다시 돈을 세러 가지는 않았어요. 제기라,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면 한시도 마음 놓고 쉴 틈이 없거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하에 있는 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방은 이 별장에서 가장 시원한 방입니다. 그 방은 그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생각하게 하므로 즐겨오는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치즈 장수나 가축 장수와 흥정하는데 언제나 거래는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등받이가 높이 달린 커다란 의자에 앉아 도자기 파이프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타를 불렀어요. 까치밤나무 즙을 좀 갖다 줘. 그리고 마당을 세매서 깨끗한 물도 좀 길어다 줘. 지금은 맥주보다는 그 물을 마시는 게더 시원하겠어. 하녀가 나갔습니다. 한스는 당장 뭐 마실 게 없어서 못 참겠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 방에서 혼자 멍청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번갈아가며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제각기 떠드는 소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슈마우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있나? 이 더위나 좀 식히고 나면 어떻게 조처해야 좋을지 생각해 봐야지. 그러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오래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마르타가 방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샘이 말라버렸지 뭐예요? 바보 같으니라고 한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무슨 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샘에서는 얼음 팔뚝만한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언제나 그만큼씩 펑펑 쏟아졌기 때문에 몇 년간의 큰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물길을 막아버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분명히 게을러 빠진 하인들이 잘못 간수해서 생긴 불상사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가 샘에 갔을 때 정말로 물한 방울 없이 말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안일 하는 하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서 있는 정원소와 똑같이 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바라다보고 서 있는 걸 보니 할 일들이 없는 모양이로군.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고개를 들어 무심코 산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너무도 놀란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주인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쪽을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것 좀 봐. 저걸 어째? 산이 걸어오네. 마르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산이 걸어온다. 정은사도 부르짖었습니다. 산이 걷는다. 여자들이 마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바로 계집애 있던 개 토비가 죽는다고 깽깽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간이들,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한스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하룻밤의 악몽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뚫어져라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산이 걸어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산은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 산의 구석구석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슈마워도 산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땅에서도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가축들을 옆에서 돌봐줘야겠어. 이런 날씨에 그것들은 겁을 먹거든. 슈마워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동은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점심을 가지러 별장으로 와서 서성대곤 했었습니다. 미켈, 미켈, 미켈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 토비마저도 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골짜기 쪽으로 황갈색 점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토비임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한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쨌든 더잘 살펴보고 나서 내돈 상자나 챙겨야지. 그는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에 차서 다시 별장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가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볼 사이도 없이 디디고 서 있던 발밑의 땅이 푹 꺼지면서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동시에 집이 무너지면서 파편들이 머리 위로 비워도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리석 판 위로 떨어져 뒹굴게 되었고, 그러자 그의 이마 위로 딱딱한 물건이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급기야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산 채로 땅에 묻힌 거나 아닌지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팔을 뻗쳐 더듬어 보았지만 관 뚜껑이 만져지진 않았어요. 그제야 그는 좀 안심을 하고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와 있게 된 거지? 그는 주위를 밝게 비추던 빛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방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그는 무릎과 손으로 짚고서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천장이 너무 낮은 까닭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갇혀 있게 된 곳을 두루두루 더듬어 보았습니다. 꽤 넓은 곳인 건 알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어느 방에 떨어진 것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각 방을 막는 벽 항막이들이 무너져서 결국 방이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한스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방의 벽이며 천장 그리고 바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나무 조각이, 벽돌, 널판지 같은 것들 뿐이었고,
폐허가 다된 지토에 여기저기 널린 가재 도구들의 파편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그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한스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그 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땅속 12자는 되는 깊은 곳에 묻히고 로스베르크 마을은 몽땅 자기 머리 위에 얹혀져 내몰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어요. 무엇보다도 목이 말랐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맞아 이마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금 주변을 더듬거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가 다 망가진 찬장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방에 놓여있던 그 찬장 문에 새겨진 조각을 손으로 더듬었을 때 그는 대번에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녀 마르타는 그 찬장에 먹을 것을 넣어두곤 했었습니다. 만세! 라고 헝클어진 물건들을 뒤져서 치즈 덩어리와 맥주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마구 먹고 마셔댔어요. 지금까지 어떤 음식도 이때처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잔뜩 부르자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차올랐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내 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은 별로 믿지 않는 법이지만 말이야.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갇혀 있는 곳에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장도 난퍼불도 없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구조의 손길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 머리 위에 산이 얹혀져 있다고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에 갇혀 있는 땅속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그때까지 숨을 쉬기는 했지만 쪼그리고 움직이면서 겨우 질식하지 않을 정도였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작은 피신처를 받쳐주고 있는 들보나 기둥 같은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뜯어질 것 같은 널판지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두더지나 개미가 땅속에서 일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산소가 모자라 호흡이 곤란해지고 치즈와 맥주가 떨어져 갔지만 그는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땀투성이가 되어서 피곤에 지쳐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어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낮과 밤이 뒤바뀌며 며칠이 지났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낮이건 밤이건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진맥진했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가 마실 것도 없이 치즈 한 조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 지도 한참 지난 때였습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신선한 바람 한 줄기가 몰려왔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팔다리에 다시 힘을 내서 쉴새 없이 일한 결과 한 줄기 신라 같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편이 된 집더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였지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광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마저 사라지고 밤이 되었어요. 바깥 세상에 정말로 밤이 온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무덤 속의 어둠이 아니라 하루 해가 진 증거로서
어둠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는 제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가 손으로 파헤쳐 나온 것은 바로 복도였어요. 다음 날 새벽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그를 깨워주었습니다. 마침내 몸뚱이 하나가 빠져나올 정도로 구멍을 만들 수 있었어요. 갑자기 마시는 맑은 공기와 빛나는 태양 때문에 쓰러질 듯 어지러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았는데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은 호수가 바로 앞까지 미끄러져 왔던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주변 경치가 이제는 바위와 돌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산의 땅덩이 자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전나무 꼭대기만이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자기가 살던 별장이 거기쯤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어요. 그렇게도 눈에 익던 지세가 이제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황량한 벌판이 낯설게 펼쳐져 있었어요. 지진통에 갑자기 다 죽어버렸을 가축들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땅에 묻혀 있을 금은 보화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땡전 한푼 없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치고 있는 다 해진 넝마 조각뿐이었어요. 한스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어렵게 떼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르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짐작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르마을도 이 지진을 겪은 곳이 아닐까? 그러나 다행히도 아르마을은 괜찮았습니다. 마을 교회의 뾰족답이 보이고 오두막에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 꺼져가는 목숨을 저기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맨첫 번째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웬 남자가 혼자 조용히 파이프를 물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피터 노인이었습니다. 그 옛날 냉정하게 업신여겼던 한 평범한 마을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슈마워는 피터에게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피터 노인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듯몇 마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저 골다오 마을에 사는 슈마워입니다. 그런데 노인네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마침내는 화통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스 슈마워라면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지난번 난리통에 죽었어. 나도 다 망가진 집더미 있는 데를 가봤는데 그는 그 밑에 파묻히고 말았지. 게다가 슈마워는 한창 나이에 죽었는데 당신은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아니오? 네, 그래서 당장에 이 막대기로 쳐서 쫓아버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시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팔아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것은 나쁜 일이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스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왜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지 머리를 얻어맞은 듯 놀란 일은 피터 노인이 한 말이었어요. 자신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니 한스는 마을의 센터로 갔습니다. 목이 마른 그는 물 엉덩이 위로 허리를 구부려 마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아연 실색해서 뒷걸음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 그곳에 비쳐져 있었습니다. 한창 나이 때 검고 윤기 나는 머리가 굽시되던 홍조띠 얼굴은 자취도 없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피덩이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게다가 꾀죄죄하게 때가 묻은 수염과 머리는 하얗게 센 채여서 더욱더 볼품 사나운 꼴이었습니다. 슈마은은 허겁지겁 목부터 축이고 얼굴도 조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쪽으로 가보았어요. 허기진 배에서는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과부가 살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몇 번인가 이 집에 드나든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웬 부인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본 사람은 바로 그의 하녀 마르타였습니다. 아, 마르타, 착하기도 했지.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하녀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뭘 바라는 거요? 저런, 나는 그대의 주인 한스 슈머가 아니오. 당신은 저 마르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라는 사람은 별장의 폐어더미 속에 묻혀 죽었어요. 모아둔 황금덩이와 함께 생매장 당한 것이지요. 어쩌면 그 많은 재산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주인은 당신과 같은 그런 백발로이는 아니었어요. 마르타가 소리쳤습니다. 하녀 마르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이 계속 비웃으며 등을 돌리고 사라져가는 한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한스는 읍장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이나 갔을까? 읍장은 마침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는 참이었습니다. 나는 한스 슈머입니다. 조끼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급히 길을 가던 읍장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노인네, 헐벗은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온당한 일이죠. 그렇지만 당신 같은 사기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지금 당장 이 아르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경관을 불러 붙잡아가게 하겠소. 한스는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형편인데 누가 자기를 알아보겠어요? 체념하며 그는 마을을 벗어나서 산으로 뻗어 있는 오솔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황량하기만 한 벌판에 닫아놨습니다. 오솔길은 온데간데없고 큼직한 바위와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었습니다. 한스는 더욱더 황폐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조각이며 넝마들, 그리고 과거의 파편과 돌 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그 옛날 골다우 마을이 있었던 곳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스는 그곳에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숲이 있던 곳이었어요. 어지럽게 쌓인 흙더미 위로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키 작은 관목처럼 모여 있어서 그것을 헤치고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 보니 그것도 역시 무척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오두막집이 오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서라도 쉬어가야지. 저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등을 붙이고 있어야겠어.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두운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서자 웬 여자가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비단 위에 금과 은으로 된 실로 수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금빛 머리칼은 포도 덩굴과 예쁜 잎사귀로 장식하여 따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꽃으로 된 왕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어렸을 때 들었던 요정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스는 요정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정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 그를 쉬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아니 아가씨, 당신이 요정이든 아니든 천사든 악마든 아무라도 좋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좀 쉴 수 있도록만 해주시오. 내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오. 그저 내가 조용히 눈이나 감게 누울 자리만 좀 있으면 되는 게요. 보다시피 나는 기운이 다 빠진 노인이라오. 그동안의 고통과 불행이 나를 이꼴로 만들었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해버린 거야. 나는 조금의 동정도 바라지 않아.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요정처럼 생긴 그 소녀는 한스 슈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길이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스는 그 눈을 어디선가 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어디서였는지는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애원하게 됐군요. 소녀가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걸 했을 때 들어주셨습니까? 보름 전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나는 그대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었죠. 보름이라고? 단 보름 만에 내 모양이 욕골이 되었단 말인가? 나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빵 한 조각만 달라고 했지요. 그런 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내몰았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산이 걸어오면 그때는 내가 적선하지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숲은 걸어왔어요. 그 대신 이번에는 그대가 구걸하는 입장이 된 것이지요. 이제 그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흘릴 것도 없도록 펑펑 눈물을 쏟게 될 거예요. 한스의 등은 더욱더 구부정해져 가지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며칠 후 골다우 마을의 폐허 위에 웬 노인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폐허에는 너무도 많은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도 못 되었습니다. 노인의 죽음은 무덤 파는 인부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몸뚱이는 황량하게 짝이 없는 벌판 한 구석에 이름도 알 수 없게 비석 하나 서지 않은 채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